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흔들리는 담 같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부득불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부득불한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 혹은 자기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왜 부득불이라는 말을 썼을까? 실은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의 위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절이죠.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렇죠. 내가 내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듣고 누가 나를 나 이상으로 혹은 나 이하로 지나치게 판단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자랑 부득불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부득불하게 자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는가?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
그리고 그것의 어떤 진위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13년 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제 3인칭 단수를 써가면서 이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 1인칭 단수를 써야 되는데 3인칭 단수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끌려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 나도 이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갔던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아유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자랑보다는 오히려 자랑을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노라. 즉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함과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눈이 연약했던 것이 그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의 서신은 대부분이 누군가가 대서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 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왜 주셨을까? 왜 없애달라고 했는데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 이 가시만 없으면 펄펄 나르면서 복음을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런 닫혔던 문만 열어주시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정말 저 오지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내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나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일 수 있고 늘 얘기한 대로 야 이것만 해결되면 더 멋지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시를 주셨는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 나는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겠다. 주님이 연약함을 주신 그 약함을 자랑하고 약한 가운데 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불 자랑해야 할 일 있나요? 그 자랑 이상으로 나를 남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만두는 지혜를 배우시고 내 안에 육체의 가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나의 담 넘어질 것 같은 우리의 광야길 나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던 육체의 가시 우리도 그 가시를 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